한 달의 시간이 지나 다시 찾은 충남 청양. 반가워요. 어서 오셔.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아픈 허리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했던 지난날입니다. 과연 아버지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? 통증은 별로 없고 이제 걸을 때 좀 뻐근한데 그 수술 자리가 좀 뻐근한 거고 훨씬 나아졌고 한번 걷는 거 보여줄까? 당당하게 걸어 보이는데요. 우와, 김진영 아버지 맞나요? 그래도 기분이 어때? 이렇게 그래도 좀 많이 바뀐 거 보니까. 기분이 좋죠. 이제 암체도 좀 낫죠. 움직여지니까 아, 이제 먼저부터 낫구나. 먼저는 전혀 감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좀 감각이 있으니까. 허리 통증과 움직여지지 않는 발 때문에 한 발 내딛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.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을 않던 발도 조금씩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. 나도 아픈 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아픈 사람이 혼자 할래니까 더 나도 아프고. 아이고 나 해줄게. 나도 혼자 배로 해줘 배로. 그래도 수술해서 그렇게 그만큼 걷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짐이 가벼워. 마음이 가벼워졌어. 아이고, 내 마음도 좋아. 저기 삼촌이 와서 보고서 어저께 와서 자기 걷는 거 보고서 아, 형 성공했대잖아. 그동안 찔뚝찔뚝 걸어다녔는데. 그거야 뭐 얘기는 뭐여? 바뀐 모습 보니까 너무 참 좋지. 말할 수 없이 퇴원하고 바로 그냥 걸음 걷는 모습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참 감사함을 느껴지지. 모두에게 감사.